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이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지구는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임이죠. 저이 게임 하루에 하나씩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데, 한 10년, 20년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똑같은 게임을 20년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출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오늘의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은요, 몇 명이 지금까지 참여했냐. 자, 그렇게 느리죠 오늘? 그렇게 느리냐. 466명이 지금 이 도전을 했고요. 오늘의 최고 점수는 역시 25,000점이네요. 만점이거든요. 저한테 이 점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2만 점만 넘어도 아주 잘한 거고요. 15,000 점 넘으면 우와 잘했다 뭐이 정도 느낌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총 5라운드로 돼 있고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자, 1라운드 어딘지 두근두근합니다. 어디가 나올까요? 와, 이거 미국이네, 미국. 그렇죠? 미국인 것 같습니다. 어디야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황량한 곳은 참 어후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 지평선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그것도 국도가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1차선 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빨리 표지판을 찾지 않으면 이거 뭐 나라조차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보십시오. 표지판을 보면 굉장히 광활한 곳인 것 같죠? 스파. 아, 뭐, 표지판이 나와야지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건. 스파 옆에 이거는 농지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수확이 끝난 곳인 것 같죠? 아, 어딜까? 저쪽에 아이다호가 아니라 와이오밍. 아이오와 이런 데인가? 꼬불꼬불한 길이 굉장히 막, 저기 있다. 저기 뭐가 있다. 잠시만요. 아, 가만있어 봐. 그렇게 돼 있고. 약간 표지 같은 거는 미국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미국인. 이렇게 넓은 거 보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건조한 것처럼 보이죠? 여기 어딜까요? 아, 1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이런 거. 그래도 지금까지 뭐 확률로 봐서는 이것도 적겠지? 그런 표지판이겠지? 아, 지금까지로 봐서는 이거는 미국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53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사우스 다코타 같은데, 찍어야 됩니다. 와, 완전히 스페인이었네. 야, 씨. 이건 틀렸네, 완전히. 와. 이거 어떻게 맞추는데, 그죠? 스페인 진짜 황량하네요,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자, 2라운드입니다. 여기는 미국인 것 같네요. 그쵸? 여기 미국인 것 같고요. 미국인 것 같고. 아, 저기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자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문자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파라다 데 옴니부스 무슨 뭐 그거 같죠, 여러분? 무슨 라티노 계통 같죠, 여러분? 남미일까요? 남미치고는 너무 조금 온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스페인인가 또? 오늘 혹시 파라다 데 옴니부스 버스 전용 차로란 뜻인가?
버스 정류장이란 뜻인가 보다. 십자 마크가 있고, 약간 여러분, 남미 같진 않아요. 너무 깨끗해 보이고, 파라다, 네, 옴니부스. 저기, 녹색 표지판은 주로 지명이 나와 있겠죠? 하면서 보자. 나왔다.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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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보자, 보자. 어디 갔어? 예, 됐다, 됐다. 오리엔타, 루타 나치오날, 트레스 아로요. 오리엔타. 이번에도 스페인 같아요. 또 스페인이 나오나? 스페인인데, 약간 카탈루냐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이쯤에 아씨, 완전 틀렸네. 아르헨티나네. 와, 오늘은 진짜 최저 점수입니다, 지금. 지금 총합 7점인 것 같아. 아르헨티나,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 아, 이거 막 틀리네, 이거, 오늘. 오늘은 뭐, 전혀 감이 안 좋네요, 오늘. 야, 오늘 이거 최저 점수 나오나요, 이거? 지금 36점밖에 못했어요. 와, 이게 어디야? 이렇게 아름다워. 우와, 대박. 여러분, 이 하늘 보세요. 우와. 이야, 마치 합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이야, 대박이다. 이거 어딘지도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를.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봐야 될것 같은데. 표지판 같은 게 없나요? 가만있어 봐. 지금, 자동차들이 오른쪽 차선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영국 계통은 아닌 것 같고. 와, 저런 창고 같은 거 보면, 그죠? 되게, 유럽인 것 같은데요? 그죠? 유럽인 것 같고, 침엽수림이 있는 거 보니까 꽤 북적인 것 같고, 그리고요, 또 단서가 없을까? 왠지 프랑스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데? 독일인가? 미국?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미국 비하 발언 같네. 아, 어딜까? 근데 한번 봐. 이거. 프라이트 라이, 이거 왠지. 프라이트 라이 리너. 독일 같은 느낌? 이거 현대차인가? 독일 북부 지방으로 찍읍시다. 지금 1분 17초. 독일 북부 지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대충 독일인데 북부 이런 데를 찍어볼게요. 아니었네. 캐나다네. 야, 오늘 30. 야, 오늘 여러분 역대 최저 점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야, 뭐 이렇게 찍는데 여러분 저 이렇게 원래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만 좀 그런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고풍스러운 건물 어디지? 가면서 차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뭔가 표지판이 되게 많은 거 보니까 유럽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좀 이거 아, 야, 좀 힌트 좀 주지, 자식들. 났다. 이거 무슨 이렇게 움라우트가 있네. 모음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핀란드, 왠지 핀란드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핀란드 느낌이 있고. 핀란드나 스웨덴인데 핀란드 같아요, 오히려. 핀란드 같고, 가면서 보자. 와, 이거 어떻게 건물이 멋있냐? 여기 뭐죠, 이게? 가면서 봐. 우와, 라운지 같아요. 주유소인가? 뭔가? 멋있다. 아, 이거 핀란드인가? 스카니아가 있는 건 스웨덴일 수도 있는데. 휴양지인가 보죠? 캠핑카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파르뚜리, 여러분, 이게 약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더라고요, 핀란드어가. 핀란드어는 조금 어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
약간 그리스어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한거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 모음으로 끝나죠, 그렇죠? 아무래도 핀란드가 아닐까. 제가 1분 10초 남았으니까 핀란드인데 북부인지 남부인지 핀란드가 되게 큰 나라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남쪽인 것 같다. 너무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핀란드가 맞았는데 훨씬 남쪽이네요, 그렇죠? 이번엔 좀 잘했네. 다행히도. 5,000점은 넘어야지. 3,674점이 뭡니까? 지금 4라운드까지 했는데. 약간 영국이 부딪힌 나는데, 보면, 지금, 포도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프랑스일 확률도 굉장히 높죠? 여러분, 그쵸? 프랑스일 확률 높고요. 알트포스트, 웨스트 마센 발. 완전 이거 네덜란드어네요. 네덜란드에도 포도나무를 하나? 심나? 이 깨끗한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쁘다. 이게 어디야? 여기 나무 보세요. 진짜 네덜란드가 풍경화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렘브란트는 풍경화 잘안 그렸지만, 뭐 페르멜 같은 사람은 풍경화 많이 그렸죠. 또 누구였지? 뭐였지? 또 그렇게 막그 원근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로수 뻗어다가 있는 거 그린 사람이 누구였죠, 그게? 반 홀스트였나? 아니, 뭐였지? 이름이 기억도 안 나네. 진짜 내가,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넋 놓고 보게 되네요, 이런 거. 왜냐면 진짜 이 문명국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게 깨끗하고 그냥 이 낙엽 딱 여기는 딱싹 쓸어 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근데 어딜까요? 근데 어딜까? 해안 쪽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전에 표지판 봐서는 진짜 네덜란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거 보여 봐.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 정원 가꾸는 거 보세요, 이거. 예술이다, 예술, 진짜. 이거 관리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자, 가봅시다. 진짜, 이런 센스. 정말, 진짜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문명국인지 아닌지 예전에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인토벤, 이런 쪽에 자, 4,912점. 그래도 맨 마지막에 좀 만회했네. 26km밖에 안 떨어져 있네. 여러분, 여기가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죠? 네덜란드 이렇게 예쁘네요. 알트포르스트라는 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이거 완전히 너무를 너무 많이 틀렸다. 8,586점, 제 최저 점수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즐겨봤는데, 역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네덜란드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너무 예쁘죠? 이런 데 살고 싶네요,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